옷도 아름답네. 하지만 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지요. 구미가 땡기는 거는 바로 이곳 청두가 야시장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볼 때는 사천이니까 아무래도 이 고춧가루 그다음에 마라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아마 양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오, 이 꽃이다. 신기한 거는 확실히 사천에 맞게 아주 고춧가루 양념이 돼 있어. 딴 데는 이렇지 않은데 세상에 양고기 고추를 고춧가루에 양념을 해놨지? 원래 이거 보통 그냥 생으로 하는데. 어, 탄코마. 숯불에 굽는 거야, 숯불에. 这是什么？咸菜。咸菜。 네. 오, 이 꽃에다가 咸菜, 咸菜가 짜가찌인데 짜가찌 뿌려주네. 아, 谢谢. 안녕. 这是什么? 土豆. 土豆。 아, 이거 감자를 튀겨갖고 묻혀주는 건가 보구나. 多少钱? 6块. 我买一个. 아니 흔하디흔한 감자를 이렇게 튀기듯이 해갖고 맛있다. 맛있어. 야, 맛있어 봐. 맛있어. 맛있어. 어. 우리 보통 휴게소에서 알감자 파는 그 맛을 상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 나 웃긴다 이거. 역시 또 역시 마하고 살짝 라한 맛 나면서. 小费吗？小费吗？是啊，小费吗？ 아이씨, 살찔 수밖에 없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볶음국수를 하나 먹어야 됩니다. 네. 차오면. 차오면. 나이플. 아. 谢谢，多少钱？十块钱。十块。好，我给你转过来嘛。谢谢。哎，好。我来忙，你拿开就是。嗯，好吃。 나랑 이분이랑 드시는 거 볶음면, 저분 드시는 거는 쌀국수. 근데 우리 3대 1이야. 다 지금
국수 역시 다 국수를 시키고 있잖아. 내가 잘 시킨 거야. 这是什么馅儿？这是红糖发糕，很好吃的。红糖糕，这多少钱？这个两块钱。来一个。哦，生蚝不难的呢。嗯，好吃。豆浆。啊，豆浆。 谢谢啊，再见。맛있다. 두개 살걸. 어, 이건 먹어야지. 진둔 꽈쿠이. 진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꽈쿠이는 뭐냐면 꽈는 이 가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솥을 얘기하는 쿠이가 모자란 뜻이 그러니까 옛날에 장비가 전쟁할 때 이 진둔 지역에서 이 솥이 없으니까 장비 자기 투구를 갖고 솥을 삼아서 이걸 구워 먹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진둔 꽈쿠이가 된 건데 돼지고기 하나 먹어봐야지. 꽂혀 이거. 여기서 7块, 조사가 6块. 还有 이거 주루다. 不一样吗？这个是生油，那是熟油。熟油？哎，熟油是。你用菜籽油炒过菜吗？嗯嗯。因为你这个炒菜，你知道的，那个炒菜菜好了，生菜油不能去了。哦，真的？哎，但是油温又太高，是吧？你这个拿这个冷这个熟的冷油去把温度给它降下来。哦，哦，夸张的。 이분 얘기는 지금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끓어오르게 할 때 불을 막 올릴 때는 센 거를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올라가서 이 온도를 조절해서 약간 낮춰야 될 때 기름을 붙잖아요. 그때는 한번 끓여놨던 기름을 쓴대요. 만약에 센 걸 넣으면 생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때는 이미 한번 끓여놨던 기름을 쓴대요. 어, 과학이다. 고온에서 그냥 팍 튀겨내서 부풀어 오르고 말 텐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계속 튀겨내니까 겉이 바삭바삭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랜 시간 튀기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돼지고기 맛을 꼭 봐야 될 것 같아. 어, 거기다 넣고. 어, 이건 몰랐네. 아, 그냥 꺼내는 게 아니구나. 아, 저렇게 넣고 오븐에서 저렇게 굽는구나, 또. 아, 뜨거.
예술이다. 미슐랭 별 받았다고 해갖고 들어있는 빵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페스츄리 이렇게 구워갖고 달짝지근하게 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데 신기하죠? 원래 페스츄리 하면은 제빵에서도 사실 고난이도 기술인데 아. 프랑스 가서 파리에서 페스츄리 사 먹어도 이거보다 맛없을 거야. 짜잔. 终于出来了，一看就非常温暖。 就像小时候妈妈做的鸡肉粥的味道，一大早就会烫到嘴唇，要呼呼的吹一吹。啊，真美味。 松松的米粒，嚼得很粘的鸡肉，妈妈的饭桌就是那个味道。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음식 중에 제일 매운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사천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마파두부죠, 마파두부. 네, 야 여기죠 여기. 야. 저는 특징이 꼭 어느 가게를 들어올 때 메뉴를 들어오면서 딱 테이블을 훑어보는데 모든 테이블에 다 뚝배기 하나씩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 뚝배기 우리 한국 거 같은데? 저 100% 한국 겁니다. 요즘 진짜로 한국 뚝배기가 전 세계 수출을 엄청나게 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요 이 뚝배기랑 비슷한 도기로 뜨뜻하게 만드는 뜨뜻하게 계속 보온해야 되는 음식은 거의 다 한국식 뚝배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모든 테이블에 다 뚝배기가 있는데 저게 아무래도 제 생각엔 마파두부인 것 같아요. 일단 22위안, 22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한 3천 원 정도. 아, 싸다, 그렇죠? 괜찮아요. 我想买麻婆豆腐，还有呢，佛锅肉，还有米饭，谢谢。이집 상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이 중국 발음으로는 천인데 한국 발음은 진이에요. 직역을 하면 진 마파 두부 집이 이제 진 마파 두부죠. 마파 두부 많이 들어봤지만 마파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많은데 진은 그 말 그대로 성입니다. 성 백씨 이씨 하든 성이 붙은 거고 마파의 마는 곰보를 얘기합니다. 곰보. 마퍼의 퍼는 노파 또는 아줌마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마파 하면 곰보 아줌마. 웃기죠? 마파 두부는 곰보 아줌마 두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실은 욕쟁이 할머니 두부 이런 식으로 예, 하나의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씨 곰보 할머니가 만든 두부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중급입니다. 진씨는 뭐냐면 이 할머니의 남편. 남편이 진씨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성을 따서 진씨 부인이 곰보였는데 그 부분이 만든 두부. 여기는 사실 음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꼭 와보고 싶은 데죠. 사천 음식의 발상지, 사천 음식의 중심지 청두. 그 사천 음식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아, 마파두부. 그 마파두부를 처음 만든 곳. 아, 뜻깊죠.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밥이 안 나오네. 미판. 아,
식당 가서 뭐라고 할 때 제일 식당 종업원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마상, 마상. 그걸 마상이 말 위에 있다. 말. 에, 곧 나와, 곧 나와. 아, 마파두부. 오, 오리지널 나왔네. 진짜, 진짜. 이 뚝배기 진짜 우리나라 것 같은데. 아, 자랑스러운 한국.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맛있다. 오. 진짜 밥도둑이에요. 안에 들어간 고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두반장의 강한 양념, 그 다음에 순하지만 뭔가 씹히는 두부, 이게 어느 것이 빠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서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되게 고소해. 정말 좋은 두반장을 잘 볶으면 이 맛이 난다는 걸. 그런데 두반장이 무슨 맛이라고 그러신다면 고추장보다는 된장에 가까운 맛. 근데 된장인데 우리의 쿰쿰한 것보다는 약간 고소함하고 짭짤한 게 강한 맛. 거기에 매콤한 맛이 섞인 거. 이 사천 사람들한테 두반장은 사실 우리의 된장처럼 그 집안의 비법이나 그 가게들 혹은 두반장 만드는 공장들의 특성이 살려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먹는 마파두부하고 이 마파두부의 맛의 차이는 이렇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마파두부는 사실 조금 뭐랄까 좀 단맛이 강하고 예, 좀 부드러운 맛이면 이쪽 마파두부는 좀 강한 맛이면서 매운 맛도 강하고 매운 것보다도 마한 맛, 예, 입이 싸한 맛도 섞여 있어갖고 우리가 먹던 마파두부를 상상하고 드시면 낯설을 수도 있어요. 어? 뭐지? 근데 아 이게 두반장의 맛이라는 게 이건가 보다 느끼는 약간 고소한 된장의 맛이 자꾸 땡겨요. 그래서 계속 한 숟가락을 먹고 나면 계속 먹게 돼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맨 위에 뿌려서 나오는 마족가루 그거 조심하세요. 화조 뿌려 있죠? 요게 아마 이 화조가루 마 아 혓바닥 마비된다. 이렇게 잘 섞으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건 이게 이 집 위안. 3,000원. 밥은 무한 리필. 청두에 와서 마파두부를 먹어보니까 왜 마파두부가 사천 음식을 대표하는 메뉴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야, 오야, 나이퍼 페이창펀. 아, 요것도 저 나 이거 뭐지? 아, 뭐지? 상콰이. 盐。 아, 이게 지금 내가 추가한 거. 어허. 뭐 지하다. 페이창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사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순대국물이 막 먹듯이 중국 전역에서 많이 먹는 거거든 이게 사실. 이곳 청두만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죠, 요거. 고구마 당면. 고구마 당면을 써가지고 요게 유명한 건데 사천 지역의 이 토양이 모래가 많아갖고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인데 분지 안에서 고구마가 풍요로운 땅에 살다 보니까 거의 자급자족처럼 이 음식 문화가 발전한 거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천의 특이한 홍유, 고추 기름을 이용한 이 뻘건 국물이 들어간 거. 요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요게 3원이에요, 3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0원 더 추가하면 요걸 하나 더 넣어줍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웃긴다. 아, 눈물 나. 이거를 겁 없이 들이대고 드시지 마세요. 이 고추기름 눈에 들어가서 매워. 먹고는 씻고 눈은 안 떠지고 국물을 맛봤는데 맛은 기가 막힌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폼은 안 나지만. 맛있다. 눈물 어린 페이창펀입니다. 확실히 당면으로 만든 거고 국수로 만든 거 맛이 다릅니다. 무조건 당면으로 만든 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잡채를 해먹는 그 당면하고도 식감이 좀 다릅니다.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이 당면의 역할은 식감 담당인 것 같아요. 당면이 국물을 흡수해서 국물을 맛있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호로록 호로록 목넘김을 좋게 해주는 역할이고 당면은 워낙 겉이 매끈매끈해서 겉돌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국물을 빨아들이면 이 매력이 더 감해질 것 같아요. 이쁘게도 꽈놨네. 아, 이게 묶어놓은 이유가 안에 곱 빠지지 말라고. 딱 씹으면 안에 곱이 확 느껴져요. 맛있다. 꼭 추가해서 드세요. 돼지 곱창 삶은 그 국물, 그 약간 살짝 쿰쿰하면서 기름진 국물 맛하고 마한 맛하고 어우러지고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해장 완벽한데? 진짜 말 그대로 개눈 감추도 코박고 후다닥 먹었네. 근데 이거 진짜 사천 음식은 정말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페이창펀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면 막창이 씹었을 때 또 고소한 맛이 나게 하는 국어 담당, 당면은 식감 담당,
그러면 국물은 전체적으로 뭔가 같이 감싸주는 거고 짜차이라고 해서 장아찌 같은 거 다진 것도 넣는데 잘 어울리네요. 굳이 이 주인공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끌어가는 건 역시 홍유 같아요. 네, 빨간 기름. 또 한 번 나타나는 게 이 홍유의 위력. 사천 음식은 이 홍유가 지휘하는 지휘자 같아요. 어떤 음식이든 먹고 지휘하는 지휘자. 홍유의 그래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은 별로 없고 먹을 건 많고 딴 건 몰라도 청도였으니까 꼭 먹어봐야 될 게 뭐냐면 탄탄면. 탄탄면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 탄탄면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 청도죠. 이거 여기 아무데나 가도 탄탄면 있다니까. 우리로 치면 라면집처럼 예, 기본은 있는 거예요. 야, 어. 요, 탄탄면. 탄탄면. 아, 탄탄면 베이플. 얼마 탄탄면 봐? 1량. 1량. 아, 1량, 2량, 3량 있는데 제일 작은 1량. 예, 저렇게 작은 걸 먹어야 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죠. 더지 마오차이. 니싱 더마. 니싱 더. 사장님 덕시라는데? 덕시 사천 음식. 또 장수세요. 90년 회사나. 뭐? 주인이야. 90년. 주링. 에이, 这个 홍유가 做的很香啊. 오, 진짜? 这些东西都是做这些红油啊，这些做这些做料. 自己. 에, 제가 중국어를 식당 메뉴판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자신 있어. 나 산동이 집이다 그러면 산동 음식 갖고 계속 너 맛있고 먹어봤냐? 멋있지 않냐? 막 그 얘기로 한, 나 한 시간 반을 할 수 있어. 다른 얘기 물으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 국수 하나 삶는데도 되게 신경 써서 삶으시네. 맛있지만 고기 볶은 거 좀 올라가고 땅콩가루 요 밑에 중요한 홍유가 들어가 있죠. 홍유하고 간장하고 되려 요게 중요한 거죠. 탄탄면을 일본이나 대만이나 딘섬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파는 건데 그거 약간 다릅니다. 탄탄면의 원류는 이 사천이라는 거. 네. 일단 비비겠습니다. 그릇이 조그마니까 잘 비벼야 되는데 비빌 때 지금 약간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가 그 고추기름의 고소함 말고 또 다른 고소함이 올라오거든요. 지마장일 겁니다 아마. 깨로 만든 장. 깨를 볶아서 맷돌에다가 계속 갈면 깨즙이 싹 나와요. 그걸 갖고 단단면 할 때 지역에 따라서 지마장하고 땅콩장하고 섞어서 쓰거든요. 네, 보기에는 별로 맛없게 생겼죠? 보는 거하고 달리 냄새는 끝내준다 지금. 네, 참기름 냄새하고 다른 냄새입니다. 네, 쉬지 않고 먹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먹어봤던 단단면은 약간 단맛 나는데 이거 단맛 전혀 안 납니다. 진짜 고소함으로만 완전히 감싸버렸어요. 아, 좀 큰 걸 시킬걸. 아, 그냥 먹으면 심심한데 요 고기하고
윈도우 장아찌랑 같이 먹어야. 콩이 조그맣게 들어있는 껍질 콩인데 이거를 보통은 볶아 먹는 채소인데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절여요. 아마 이게 시큼할 겁니다. 장아찌 좀 다져서 넣은 것처럼. 근데 볶아놓은 고기에 간하고 잘 섞여갖고 이게 아주 조화가 대단합니다. 절묘해 조화가. 식초를 좀 넣어봐야겠다. 신기한 게 여기는 식초를 넣으면 새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운해지면서 달짝지근한 맛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간까지 채워줍니다. 설탕과 간장과 독특한 조미료의 세 개를 섞어놓은 듯한 역할이 바로 이 사천에서의 식초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면이 쫄깃쫄깃한 면발의 느낌이 아니라 면으로 만든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에서 면을 먹어보면 촉촉한 맛을 먹는데 그게 또 매력이 있어요. 공깃밥 시켜서 밥 비벼 먹어야 될 느낌. 지나가다 아무데나 단단면이라고 써있으면 들어가시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외국 음식이나 현지 음식에 약간 좀 거부감 있으시더라도 이거는 아마 충분히 마라의 향이 제일 약하면서도 사천의 맛을 잘 나타내주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탄탄면이라고 써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看一下 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메뉴판만 보면 이렇게 속이 확 이렇게 막 돌지. 아, 시시. 아, 위시장 치즈 있네. 이 위시장이 사천의 대표적인 양념인데, 어, 위시장 치즈 먹어야겠다. 서방, 덴차이. 위시장 치즈. 네, 위시장 치즈. 요메요, 궁버지띵. 궁버지띵요. 아, 요. 응. 궁버지띵. 아요. 아, 나화도후. 네, 나화도후. 아, 你们 自己 做吗? 对. 또 어, 自己 두부. 对. 두부를 직접 만든다는데. 어. 방금 만든 거라는데? 어우, 두부 예술인데? 순두부를 어떻게 이렇게 쓸었지? 그러니까 간수 넣고 덜 굳힌 걸 순두부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딱 보기에는 각져서 잘라놓은 게 일반 모두부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먹어보면 순두부예요. 근데 역시 두부 자체로도 맛있는데 순두부 잘하는 데 보면 양념장이 중요하죠. 양념장이 맛있네. 여기도 아까 물어보니까 역시나 두반장이나 홍유, 기름 이거 집에서 직접 짠답니다. 이 양념장이 되게 마해요. 아, 맛있다.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데 잘 시켰네. 왠지 잘할 것 같은데 느낌이. 위샹치즈. 네. 아, 셰셰. 어우, 명품들이 다 나오네. 셰셰. 이건 전국구 메뉴예요. 한국에도 규모 있는 중국 음식점에 가면 궁보 기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궁보 기정. 그 궁보 치띵인데 사천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매운맛 이 고추하고 닭고기를 좋아했었단 말이야. 지띵 닭고기를 띵 이렇게 정육면체로 썰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땅콩 닭고기 고추를 이용해서 만든 메뉴가 바로 이거고 그 사람의 별칭이 궁빠오랍니다. 길에서 궁빠오 지띵. 야, 너무 잘 볶았다. 어, 물어봐. 아치. 와, 또. 진짜 아치야. 이거 땅콩하고 매운맛하고 닭고기 맛이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땅콩을 음식에 넣으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맞아요. 사천 음식의 대표 주자 중에 둘 궁빠오 지띵하고 위샹 치에즈. 치에즈는 중국말로 가지를 치에즈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지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가지 요리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들어간 위샹. 우리로 치면 어향입니다. 어향. 물고기 여자에다 향. 그러니까 물고기 냄새가 나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사천 지역에 사는 어느 집에서 생선류를 되게 즐겨 먹었대요. 그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기 때문에 주로 민물고기를 갖고 민물생선 갖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민물생선 아시겠지만 비린내도 좀 있고 감탕내가 심하니까 특히 강한 양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이나 식초, 설탕, 뭐 마늘, 생강 이래서 강한 양념들로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계속 요리해 먹었대요. 하루는 그 양념이 남아서 그걸 갖고 다른 요리, 고기를 볶아봤더니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생선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그 양념 갖고 다른 걸 해도 맛있더라. 그래서 앞에 위샹이 붙으면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 짭짜름하고 여행하시다 혹시 어향이라는 게 붙어있으면 그거 시키시면 거의 무난합니다. 그 어향, 밥이랑 드시면 이게 특히 맛있어요. 딱 보기에도 뭔가 좀 정감이 가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온 목적이 있는데 그걸 까먹을 뻔했네. 후진 요메요 이빨년도허차的地方 有哪儿河边上河边上也有对这老茶馆也不错啊밥 먹고 차 먹으러 가야 되는데. 로반 맛있다. 뭐 튀기는 거지? 어? 저 슈피
쪼쪼맛을 어? 탕? 와, 돼지 껍데기 튀겨갖고 탕에다 넣어먹는구나. 아, 이것도 먹을걸. 짜도 주피 짜 이후 탕, 탕? 네, 네. 탕도 왜, 무슨 썸어 탕? 어디 저거 먹어볼 걸. 아이씨. 로반, 세세. 어, 밤에 친구. 아, 세세. 짜이짜. 아, 저 주피탕을 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진짜 여기 온 목적이 차 마시는 거죠. 예, 100년도 훌쩍 넘은 찻집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발소네, 이발소. 와, 진짜 죽인다, 좀. 와. 와, 끝내준다, 이거. 우와. 이 바닥 좀 봐, 바닥 울퉁불퉁한 거 봐, 이거. 아, 차 마시러 왔지. 아, 까먹었다. 저 스무차. 화차. 아, 저 멀리 와. 아, 谢谢. 아, 谢谢. 아, 여기는 진짜로 동네 어르신들 사랑방이네요. 급할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얼굴도 얼굴 보시면 진짜로 오늘 무슨 잔칫날 갔다 온 것처럼 다 편해요. 저희 시골에 가면 시골 결혼식장 끝나고 마을 분들 모였을 때 그 딱 느낌인데 지금 느끼는 건 이게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그냥 오늘 좋은 일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던 표정이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럽다. 에이,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하나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음식 많을 거요. 기대하세요. 홍콩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여기도 왜냐면 현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와봤는데 어우. 신받다 했습니다. 특이합니다, 이거. 벌써 손님이 이렇게 많네. 와, 저도 여기 한 몇 년 만에 오는 건데 여전하네. 와. 와, 분위기 끝내주죠. 그 전에 비해서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옛날에 저 처음 왔을 때 여기 이런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목욕탕 의자라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였는데. 봐봐. 빕. 빕. 뉴로. 얍. 그다음에 크리스피 번. 크리스피 번. 밀크, 버터 앤 밀크. 앤 똥유냥. 똥. 똥유냥. 똥유냥. 야. You know what's 유냥? 어이. Really? Okay. 어우 내가 뿌듯하다.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시킨 음료는 약간 독특한 음료인데 이분이 다시 한번 물어볼 정도로 예, 자기도 깜짝 놀라잖아요. 외지인이 똥유령을 시키니까 굉장히 현지인들만이 아는 음료를 시킨 거거든요. 아하, 쉬세요. 언뜻 보면 밀크티 같잖아요. 예, 똥은 차가운 예, 똥, 예, 똥 간단하죠. 윤형은 뭐냐면 윤형이 우리 원앙이라든지 원앙, 예, 원앙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중국에서 훠궈 먹을 때도 안 매운 거 매운 거 두 가지로 원앙이라고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앙은 뭐냐면 밀크티에 들어간 티하고 커피하고 섞은 겁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밀크 같지만 커피하고 밀크티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현지인들만 알고 많이 먹는 똥유념. 중요한 건 사실 이걸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아직 안 나온 걸 먹으려고 그러죠. 아마 비주얼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로. 왔다. 땡큐. 자, 나왔습니다. 이게 뭐게요? 냄새 맡으면 벌써 나오나요? 시큼시큼하죠. 에,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로 끓인 라면. 케첩에 살짝 토마토 향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단맛은 전혀 안 납니다. 토마토의 신선함이 느껴지고 살짝 새콤함. 음식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새콤함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김치찌개 끓여보면 신김치를 넣어야지 시원한 맛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콤함이 도리어 국물의 풍미를 높여주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빵하다. 예, 땡큐. 먹을 줄 아시는구나.
나도 우리 애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홍콩에 이렇게 합성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홍콩이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예요. 땅값도 세계 1위고. 그러니 당연히 합성해야죠. 이게 홍콩의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묻지다 묻죠. 예술이다. 사실 저 볶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그렇죠? 아니 배고파요. 차이 러반. 네, 저거. 헤이즈 언니로. 비평탕 차오셰. 저거. 시완. 땡큐. 제가 지금 뭐 시켰냐면 이 집에서 친구들이 추천한 게 홍콩에 오시면 꼭 드셔봐야 될 메뉴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튀겨놓은 마늘하고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볶아내는 비풍탕의 대표적인 메뉴를 시켰는데 비풍탕이 뭐냐면 사실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문화인데 그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배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 사실 비풍탕이라는 하나의 그 장르가 되고 앞에 비풍탕이라고 붙은 요리를 시키면 그 뱃사람들이 즐겨 먹던 식의 약간은 강한 양념 주로 이제 마늘을 많이 쓰거든요. 마늘을 다져서 볶아서 고추나 해서 하여튼 강한 양념을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 보통 술안주 위주로 먹기 때문에 비풍탕은 좀 강한 양념. 그래서 홍콩에 오셔서 좀 강한 양념이라고 하면 앞에 메뉴에 보면 비풍탕이 예, 보통 붙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맥주를 먹고 나면 굉장히 마늘을 팍 튀겨서 매콤하게 볶은 게 먹고 싶죠. 그게 바로 비풍탕입니다. 이게 마늘입니다. 마늘 매콤하고 짭짜름하고 마늘을 듬뿍 써갖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오. 이거. 와. 홈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불을 저렇게 많이 붙여갖고 불 냄새가 확 나요.
맛있다 맛있다. 아 매워. 자동적으로 손이 여기 가죠. 진짜 그 말이 맞네. 빗붕땅이라는 것이 뱃사람들이 저녁에 술 한잔 먹으려고 안주로 만들던 데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술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요. 기대하고 있던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워낙 센 걸 먹어서 맛이 약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불맛하고 간장의 고소한 맛이 같이. 아, 저 볶는 걸 보고 먹어서 그런지 기가 막힌 듯이요. 여전히 간장의 향기로움하고 불맛이 살아있어요. 양념에 밥 비벼 먹고 싶다. 볶음밥은 정말 감사하지만 볶음밥이 없으면 그냥 맨밥에라도 국물 올려서 밥 비벼 먹고 싶은 거. 내가 잘 시킨 거구나. 동남아 쪽이나 대만이나 이 홍콩 쪽은 소고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요. 약간의 연육 기술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되게 연하고 고기가 또 갈비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갈비구이 맛도 좀 나고. 아, 고기를 지금 못 먹었는데도 맛있네. 감자만 꺾고 어떻게 맛이 나지? 이거 고기 못지않게 감자도 맛있어요. 이게 휴게소에서 알감자를 정말로 때 맞춰서 잘 구워낸 거 있죠? 노릇노릇하게. 먹었을 때 정말 바삭한 거, 겉에 바삭하고 안에는 푹신한 거. 딱 식감만 똑같아요. 그리고 살짝 단맛도 나고. 물론 제가 이제 홍콩의 맛을 탐구하고 다니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굳이 이 맛이 어떤 맛이니 저 맛이 어떤 맛이니 따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지금 환경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따파이당이라고 그러고 이런 매장을 따파이당이라고 그러는데 따파이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일정한 그 주방 공간이 합법적으로 허가된 주방 공간이 있고 낮에는 일상적으로 통로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쓰다가 저녁에만 테이블을 깔아갖고 손님을 받는 문화인데요. 사실은 이게 현대와 과거가 같이 공존하는 거고 문화가 좋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세들도 점점 다른 일을 찾다 보니까 점점 따파이당 문화는 축소되고 있고 다음에 오면 없을 수도 있겠죠. 제발 계속 남아있길 간절히 빌죠. 여기 맛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른 시간인데 일부러 여기 시간 맞춰온 이유가 있죠. 왜냐면 좀 일찍 와야 요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 보기 힘든 겁니다. 완탕면 반죽을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안 되는 집 중 하나 여기입니다.
저 빨간 통에 들어있는 게 저게 뭐냐? 달걀물 같죠? 저 달걀 아닙니다. 우리알입니다. 우리알. 완탕면의 면 반죽에는 우리알을 넣습니다. 딴 데들은 이것보다 물을 좀 많이 넣고 여기는 우리알을 저렇게 엄청나게 넣죠. 저 이미 밀가루는 들어가 있고 저 보세요. 저걸 이제 알고 먹으면 면이 훨씬 맛있어지죠. 니하. 我准备了. 윈트면. 好啊. 그렇죠. 예, 아름다운 새우 한탕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오, 또 우리로 치면 만두랑 비슷한 건데 이게 새우하고 돼지고기를 보통 만들거든요. 이건 되게 우리가 많이 먹어본 맛이고 되게 맛있는 맛입니다. 근데 몇 번 먹어보면 도리어 이 완탕의 맛보다는 이 면의 식감이 되게 좋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면발의 식감이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얇은 면이면 되게 호로록 할 것 같은데 면은 얇은데 되게 씹는 게 조금 나쁜 표현으로 고무줄 씹는 것 같아요. 우구적 거립니다. 진짜로 이게 엄청난 매력입니다. 저렇게 직접 엉덩이로 툭툭툭 쳐면서 만든 완탕면의 식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맛입니다.
완탕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국물이 고기 국물이나 뭐가 이렇게 해서 감칠맛이 확 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물을 드셔보시면 미묘하게 말린 새우 향이 살짝 나요. 아주 살짝. 약간의 해물 향이 더 좀 풍부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집들은 닭고기 육수나 일반 고기 육수 플러스 전어물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가자미 같은 거 말린 거나 견과류나 뭐 여러 가지 섞는데 이 얇은 국수에 따라 올라오는 육수, 그냥 국물을 쭉 마시는 것보다 육수를 살짝 적신 상태에서 따라 오르는 육수가 훨씬 맛있어요. 이러면 비로소 완탕이 완성되는 거예요.